며칠 후 다시 모인 멤버들. 오늘은 무슨 일로 모인 걸까요? 솔로 이거 빼고요. 다 콰이어로. 수정할 부분들을 회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앞에 영어쳤잖아요. 근데 1, 2절로 할지 1, 4절로 할지 그거 아직 못 정했는데. 그동안 연습을 진행하며 체크한 수정 사항들을 논의합니다. 네, 조금 발랄하게 좀 하고 싶어요. 아, 맞아, 나도 생각해요. 키가 낮아지니까 조금 더 느낌이. 그 느낌도 살짝 무거워지긴 했는데. 무거운 게 아니라 슬퍼. 회의를 마치고 편곡 중인 곡들도 다시 확인해 봅니다. 아 이거 진짜 이거 일반 곡 아니겠다. 그리고 수정된 곡들의 가이드를 다시 녹음하는데요. 어떻게 가볼까요? 먼저 소프라노 파트 녹음. 네. 한 부분이 난항이네요. 이게 약간 음이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오빠 여기 왜 또 보여? 또 왜 나와? 제가 듣기엔 너무 좋은데요? 한편 밖에서는 테너 가이드 녹음. 미안해, 녹음 안 됐어. 새벽까지 녹음은 계속되고 이렇게 원합니다. 원합니다. 쉬지 않고 원합니다. 진행되는 녹음에 지칠 법도 한데 즐겁게 녹음하는데요. 예. 뭐라고? 네, 그런 거라도 하고 즐거워야지. 아 근데 네, 이렇게 가사가 되게 좋네. 가사가 와닿는 신희 씨. 이게 훅 들어오는 게 있어. 갑자기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데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게 터치송이 될 거야. 이게. 즐거운 녹음입니다. 자, 이로써 끝난 것 같아요. 뒤에 드디어 한번 혹시 몰라 들어볼게요. 모두 늦은 밤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며칠 후 양재동의 한 연습실. 안무가 있는 곡들을 연습하기 위해서 콰이어 안무팀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은 죄에서 자유를 안무 연습. 사소한 동작도 같은 느낌으로 맞춰가야 합니다. 점점 동작이 완성되어 가는데요. 멋진 안무가 만들어질 것 같네요. 안무 연습이 끝나고 바로 콰이어 멤버들이 등장합니다. 카메라에 반갑게 인사도 하고요. 오늘은 파트장의 진행으로 연습합니다. 화이팅! 일과를 마치고 불이 나게 달려온 콰이어 단원들.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한 채로 최선을 다해 연습에 임하는데요. 이게 어떤 포인트인데요? 그 토탈 프레이즈에서 치면은? 부족한 부분들을 연습, 또 연습하고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어떻게 하죠? 동그랗게 만들어야 돼요. 이번 주의 일정도 이렇게 마무리.